1952년 10월 6일 오후 7시경 열흘 동안 무려 700회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진짜 싫어요. 우리가 기관총을 막는다. 돌격 앞으로! 그냥 죽으라고 내무는 건데. 더 이상 전우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이들은 깜짝 놀랄 만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분들이 바로 백마고지전투의 영웅 육탄 삼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승희입니다. 네. 범죄자 명부 봐주면서 수사하는 수사관도 있나. 그래야 네가 납득할 것 같아서. 우린 병원복이 터졌네. 네. 또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출연하셨던 작품 리스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배역을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작품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배우님께서 뭐 의사 연기를 하면 진짜 병원에서 만난 의사 같고 또 사극에서 보면 정말 뼛속까지 선비인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배역을 항상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게 된다. 네. 정말 많은 캐릭터를 소화해내셨는데 앞으로 또 이거는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역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냥 마음 편히 즐기고 웃는 역할? 뭐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아, 그냥 본인의 모습 그대로?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항상 즐겁게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일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박쌤입니다. 또 뵙네요. 어머! 배소준이! 너 이거 상처 뭐야? 어머 세상에! 이거 뭐야? 어머! 정말 신기하다! 난 진짜 도전자! 배꼽 잡고 보세요. 네. 오케이, 가자. 제가 세미 씨 나온 영상들을 정말 자주 봤었는데 진짜요? 예, 서준맘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제 서준맘 캐릭터 맞아요. 인나 언니라고 약간 예. 텐션이 저보다 좀 더 높은데 예. 약간 그 언니가 오면은 거의 등장 때부터 목소리가 어 세상에 뭐예요? I love you. 어 견딜 수 있어요? 벌써부터 약간 좀 집에 가고 싶어.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예.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사람들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동네에 박쌤이 개인기 합니다 라는 거를 종이에 붙이고 다니고 다리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끼를 넘치다 못해 퇴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웬걸? 유튜브에서 터져가지고 방송인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루트긴 한데 아 너무 진짜 감사하죠. 저는 그냥 웃기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이 끼를 표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달려온 결과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옹성우 일병님 앞에 딱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네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좀 익숙한 마크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백마, 오뚜기, 을지부대, 철마. 하, 제가 또 백말 끼어가지고 백마부대. 이 정도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있는 육군, 육사단 마크도 있습니다. 저희 부대 경례구호는 정! 정! 입니다. 뭐야, 왜 또 멋있는데. 너무 멋있다. 와, 각이 제대로 살아있네요. 네, 제가 또 중대장 훈련병 출신이라 각 하면 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우와. 각 부대마다 이렇게 고유의 마크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네, 국군은 강한 전투력으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뭐 호랑이, 독수리 같은 맹수의 이름을 붙인 부대가 많아요. 맹호, 비호, 황금독수리, 상승독수리 뭐 그런 이름처럼요. 네, 확실히 맹수의 이름을 붙이니까 강해 보이네요. 그렇죠. 또 백골이 되어서도 고향을 찾겠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처럼 전투 의지를 백골 부대! 맞습니다. 3사단의 백골부대, 15사단 승리부대도 있고요. 약간 부대원들의 소속감이랑 자긍심이 막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이 중에서는 6.25 전쟁 중에 대승을 거둔 전투의 이름을 딴 부대도 있습니다. 바로 육군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아, 백마부대가 전투 이름을 딴 거였구나. 구사단은 이런 마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 같으세요? 어떤 뭐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 승리를 기념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세 분이 계신데 중요한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육탄 삼용사입니다. 육탄 삼용사 어떤 분들이실까? 오늘은 국군 구사단이 참전해 중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백마고지 전투와 육탄 삼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1952년 10월 6일 오후 7시경 국군 구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강원도 철원 395 고지에서 침묵을 깨는 무자비한 총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싫어요. 중공군이 연막탄을 쏟아부으면서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뿌연 연기 사이로 국군과 중공군은 서로를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국군 구사단은 엄청난 인해 전술로 좀비처럼 돌격하는 중공군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좀 좀비처럼 달려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전투가 시작된 첫날 저녁과 다음날 새벽에만 무려 세 차례나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했던 격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치열했는데 이게 시작이라고요? 네. 왜 395 고지를 두고 이토록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을까요? 고지를 차지하면 전쟁에서 유리해지니까? 바로 이 395 고지가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395 고지는 철의 삼각지대의 왼쪽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뻗어나가는 두 개의 도로 중에 3번 국도는 의정부를 거쳐서 서울 북방으로 이어지고 43번 국도는 퇴계원을 통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395 고지를 두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운 거구나. 수도는 꼭 지켜야 되니까. 맞습니다. 395 고지를 중공군에게 뺏기면 서울이 위험함은 물론이고 철원 평야까지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뺏기면 저 철원 평야가 김학권영 다 중공군 북한 중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구사단 장병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 명령이 사단장님이 그랬어요. 해발이 395m라고 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강원도 일대는 평균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395 고지를 보면 조그만 야산에 불과합니다. 한계대대 병력으로도 꽉 차는 지역인데 워낙 중요한 지역이라서 국군은 5천여 명의 연대 병력을 투입했고 중공군은 국군의 3배인 14,000여 명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고지 하나에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거의 2만 명 아니에요? 6.25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잖아요.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언제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전쟁 초반이 아니었을까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951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까지 2년 동안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와, 왜요? 이 시기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양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전회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건데 왜 이때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나요?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군사분계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손들에게 약간 땅 한 줌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뭉클하네요. 네, 특히 양측은 최전선 고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지 주변에는 매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고지가 가지는 이점 때문이죠? 맞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높은 지대를 점령하는 건 굉장한 메리트였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높은 데서 보면 이렇게
더 넓게 볼 수 있고 적을 감지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체력적으로도 유리하죠. 돌격 앞으로!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돌격하는 게 가속도도 붙고 훨씬 유리하죠. 오르막을 어떻게 빨리 올라가? 전투에서 고지 점령이 여러모로 장점이 진짜 많겠다. 그래서 고지전은 정말 치열했는데요. 6.25 전쟁에서 희생된 400여만 명 중에서 고지전에서 희생된 사람이 무려 300여만 명이었습니다. 4분의 3? 그렇게나 많아요? 이제 395 고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감이 좀 오시죠? 최전선에 있는 고지인 동시에 바로 수도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잖아요. 네, 6.25 전쟁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치열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395 고지 전투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어졌거든요. 열흘 동안 무려 700회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70회, 1시간에 3번씩 폭격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시간에 세 번씩 폭격이 있으면 거의 쉬지도 못하고 전투를 했던 거잖아요. 395 고지가 얼마나 폭격을 맞았는지 산등이 하얗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보면 백마 한 마리가 누워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의 이름이 백마 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 참전했던 국군 구사단이 백마 부대가 된 거죠? 맞습니다. 백마 부대는 이 전투에서 두 번의 고비를 맞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은 전투가 벌어진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찾아왔습니다. 10월 8일, 백마고지를 점령한 중공군이 남쪽으로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데요. 국군 구사단은 700m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고지 전투에서 더 이상 밀려나면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중공군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었냐면요. 당시에 잡혀온 중공군 포로는 이 백마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선두에 선 병사들에게 독한 술을 마시게 하여 선두에서 무작정 전진하도록 강요했다. 소총도 지급하지 않고 수류탄만을 휴대한 채로 장애물 지대를 통과하도록 강요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되게 잔인하네요. 이건 그냥 죽으라고 내모는 건데. 대박이다. 아,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무섭다. 국군 구사단은 이런 중공군을 상대하며 백마고지를 탈환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위기를 직감한 사단장이 28, 29연대에 역습을 지시했고요. 오후 3시쯤이 되자 국군 구사단은 고지 정상까지 불과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와. 그런데 진짜 치열한 전투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고지전은 고지를 정점으로 방어력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수천 개의 수류탄이 오가고 밤에는 백병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백병전이면 가까이 붙어서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진짜 치열했네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한 구사단 장병은 가장 섬뜩했던 순간은 누군가 갑자기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였다 라고 회상했는데요. 손을 머리 위에? 무슨 상황이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길이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손으로 머리를 만져봤다고 해요. 머리가 길면 아군, 짧으면 적군인 거죠. 그 이유를 아는 상태에서 머리 위에 손이 올라왔으면 진짜 섬뜩했겠네요. 아, 그거 확인하려고 머리 만진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발의 포탄이 터지면 그 일대가 불을 켠 듯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백마고지를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아,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니까 좀 시적인 표현 같은데 근데 이야기가 너무 섬뜩해서 섬뜩하죠. 섬광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면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살려달라는 절규,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국군 구사단은 밀고 밀리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마침내 다시 백마고지 정상을 점령했습니다. 고작 200m로 올라가는데 무려 9시간이 걸렸습니다. 200m를 올라가는데 9시간이요? 올라가는 거라 그러고 9시간? 10월 12일 국군 구사단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29연대는 중공군에게 고지 정상을 뺏기고 마는데요. 이때 30연대가 투입됩니다. 중공군은
고지 정상의 포격 진지를 만들고 정말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요. 중공군 기관총 진지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장병들이 전사하고 고작 3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연대 강승우 소위와 오규봉 안영권 일병이었는데요. 더 이상 전우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이들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뭐였을까요? 글쎄요. 이들은 가슴에 폭약을 안은 채 우리가 기관총을 막는다. 이 임무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중공군 기관총 진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중공군의 기관총 세례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적의 기관총을 온몸으로 막고 수류탄으로 적의 기관총을 제압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백마부대에서는 삼군신이라고 하는 세 분이 이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다른 전우분들도 끝까지 백마고지를 탈취하기 위해서 전투 의지를 불살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적에게 백마고지를 내주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세 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백마고지를 지킬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6.25 전쟁 사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육탄 돌격을 결행한 삼용사는 오늘날 백마 3군신으로 불리고 있고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려 우리 정부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강승우 소위는 중위로, 오규봉, 안영권 일병은 하사로 추서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언론이 백마고지 전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국군 구사단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날 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배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고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군이 스스로 용맹하고 효과적인 전투 조직임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최근 연락 장교들은 국군이 1급의 전사들로 변모했다고 말했지만 시험 없이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백마고지가 바로 그 시험 무대였다. 국군의 강인함을 약간 세계가 인정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너무 자랑스럽다.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높인 전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고지전에서 그렇게 많은 국군분들이 전사하신지는 진짜 몰랐고 머릿속에 또 위기의 순간들이 잘 그려지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목숨 걸고 뭐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영웅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국군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대단한 사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국군 구사단 장병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참 군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정말 비슷한 나이였음에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선배 전우분들이 계셨구나 라며 그 희생정신과 용기에 크게 감명받고 저도 3군신 분들과 같이 멋진 군인으로서 군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배 전우분들을 본받아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관총 진지까지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멋진 백마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